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 천안함 막말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자, 일단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이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망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랍니다. 라는 비판의 SNS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개입합니다. 권칠승 대변인.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라며 천안함 전 함장을 비판합니다.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자, 이 천안함 막말 논란은 더 이상 이래경 개인적인 논란이 아니게 됐다라는 조간신문의 분석도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인데요. 저는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매년 3월이면 그 대전 현충원을 갔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몇 년 빼먹었는데 거 가서 보면은 그 생때같이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장병들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천안함이 미군에 의해서 폭파됐다 아니면 우리 군이 그거를 침몰시켰다 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번에 이래경 씨의 말을 통해서 처음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럴 정도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관 그런 사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의 수석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입증해 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런 사람이 혁신위원장 되고 저런 인식이 우리 당 내에 대부분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권칠승 수석대변인 말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아직도 더 이상 이런 생각에 머물러서 그리고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천박한 생각에 머물러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한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서 좀 솎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합니다. 민주당의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과거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자기 부하들을 함장이 다 수장시켰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내에서부터도 굉장한 지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비슷한 발언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수석대변인의 발언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오늘 현충일인데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오늘 현충일인데 이게 오늘 유독 이게 난처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발언 안 했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어떻게 저렇게 발언을 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의 소행이죠. 북한의 소행으로. 천안함이 폭침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병사들이 배와 함께 이제 수장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마치 그 폭침 당한 것이 함장의 책임이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북한이 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만 북한의 소행을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 이 부분까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소행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마치 배가 침몰한 것이 폭침된 것이 전적으로 함장의 책임이다. 부하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함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혁신위원장 이분 한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이제 정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에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에서 정리를 잘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이 문제 제기하는 건 공감하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비판을 하느냐라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비판의 대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안함은 자폭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다라는 막말에 대해서 천안함 함장이 비판을 하자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의 수석 대변인이 부하를 다 잃고 평생을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함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한 권수석 대변인의 해명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방금 전재승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명할 때도 북한은 소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 권칠성 대변인의 어떤 생각 자체가 함장에 대해서 드러나 있지만 함장은 낯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대변인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낯짝이란 말이 이건 완전 속어 아닙니까? 속어인데 함장을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낯짝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래경 씨에 대한 부분에다가 더 이제 불을 붙는 이런 이제 형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함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물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새겨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이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아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큰 과오 없이 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 이제 함장의 낯짝 뭐 천안과 관련된 이런 반응을 말미암아서 뭐 그렇게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좀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래경 씨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의 자리에 있는 한 대변인이 누가 돼도 이런 망언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권칠승 대변인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특별히 뭐 희한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 주느라고 이런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권칠승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변인을 대변인 자리에 앉혀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자기 생각에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 정말 상식밖의 어떤 말들, 망언들, 허언들이 왜 민주당 인사들 내에서 이렇게 반복되는가는 결국 대표 자리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폭침 이후 때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 때마다 승진해서 누락이 되다가 결국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을 기획했던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때 환하게 웃으면서 방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최원일 전 함장이 인터뷰했던 기사 한 대목인데 지난 10년간 전우들의 명예회복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10년을 버텼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함장에게 더 이상 어떠한 권력도 폭력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경고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